얼마 전에 마트 갔다가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샀거든요. 근데 집에 와서 밥을 해보니까 윤기도 없고 밥이 푸석하더라고요. 다시 물릴 수도 없고 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. 이게 오늘 포스팅할 양주코 쌀인데요. 솔직히 양주코 쌀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쌀은 경기미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왜 시중에서 임금님표 뭐 무슨 무슨 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그게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으로 올린 쌀이 경기미라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. 그만큼 쌀이 좋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. 이 양주코 쌀도 경기미의 하나라고 해요. 일단 양주코 쌀을 살펴보면요. 표면이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굉장히 반짝거리더라고요. 또 중간중간 선명한 쌀눈이 보이는 게 쌀알이 깨진 것도 없고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요. 양주코 쌀은 품종 선택부터 가공과 포장까지 전 과정을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데요. 특히 신청량에 따라 가공하기 때문에 다른 쌀에 비해서 신선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. 이번에는 양주코 쌀로 밥을 지어 볼 텐데요. 일단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요. 윤기가 자르르한 게 침이 그냥 고이더라고요. 먹었을 땐 입안에서 굉장히 찰지다는 느낌이 들고요.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강해진다고 해야 되나? 맨밥만 먹었는데도 입맛이 도는 그런 맛이에요. 양주코 쌀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양주 이외 지역분들은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. 지금까지는 양주를 중심으로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. 조만간 더 넓은 지역으로 유통망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택배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밥이 최고의 보약인데요. 기름진 토양에서 좋은 품종으로 재배한 양주코 쌀 많이 드시고 밥심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